아빠 언제 와? 이번에 섬에 갔으니까 한 5, 6개월 걸리겠지. 엄마 바꿔줄게, 너 핸드폰. 엄마 곧 정직원 돼서 월급 오르거든. 엄마 나도 핸드폰. 넌 조그만 게 무슨 벌써 핸드폰이야. 민영이 중학교 가서. 엄마 나 오늘 호빵 사야 돼. 알았어. 아유 다 식는다, 어서 먹어. 태영이 엄마 일찍 끝났는데 같이 사러 가자. 알았어. 엄마 나 오늘 콤파스 사야 된다고. 꺼내잖아. 화실 갔다 오고 수업 준비하자. 네. 급식비 지원 신청서 냈으면 문제 없잖아. 그런 거 아니거든? 우리 반에서 폴더폰 쓰는 사람 별로 없을걸? 너랑 나 정도? 그런 거 아니라고! 아님 말고. 뭐 어때? 이거 꼭 가야 돼? 관광 결석이야. 제주도, 경주, 남해, 일본. 일십, 백, 천만, 십만. 헐, 대박. 난 봐야 돼. 다 안 봤어. 어디로 가? 엄마! 수학여행 어디로 가냐고. 그냥 내 맘대로 써. 나중에 얘기해. 넌 하루 종일 TV만 보냐? 하루 종일 TV가 나오잖아.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? 응. 라면만 먹지 말고 밥도 좀 먹으래. 도둑질? TV나 봐라. 어서 오세요, 손님. 알아서 뭐 하게. 손님, 봉투 20원인데 필요하세요? 어. 여긴 시간당 얼마나 주냐? 알아서 뭐 하게. 뭐야? 그냥 주는 거야. 유통기한 지난 거거든. 유통기한 지난 걸 나한테 왜 줘? 주려면 제대로 된 걸 주던가. 야, 먹어도 아무 상관 없거든? 아. 몸살은 미쳤다. 나 손님이거든? 네가 이러고 싶었어. 하지만 저한테 얘기해도 소용 없다니까요. 잘못하면 해주라고요. 손님 우리 점이라고. 조용히 좀 하세요. 왜 왔어? 경찰서에서 전화했든? 회사에서 전화 왔었어.
엄마, 죄 지은 거 아니야. 회사에서 정직원 시켜준다고 해놓고 약속 안 지키잖아. 혹시 아빠한테서 전화 오면? 말하지 말라고? 알았어. 태영아. 엄마 진짜 죄 지은 거 아니야. 저희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? 회사가 잘못을 한 거예요. 불법은 회사가 했다고요. 아, 계약 기간 5달 넘... 안녕하세요. 끝나려면 아직 한 시간 남았는데. 나 신경 쓰지 말고 일해. 숙제 열권 가지고 온 거야? 아. 내 앞에서 라면에 라짜도 꺼내지 마라. 수학여행 제주도로 결정됐다네? 응. 너 알바비 받았잖아. 아니야? 나 일하러 가야겠다. 여기서 기다릴게. 안에 독특히 들어있어요. 엄마 아빠가 팔던 건데 망했어요. 빨리 먹고 숙제하자. 넌 라면 좋아해? 저는 김이 더 좋아요. 그래서 엄마는 뭐 하셔? 이거 하세요. 야! 엄마가 곱창인 거 왜 떼? 시끄러워, 씨. 너 왜 이렇게 늦게 다녀?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이야? 왜 이렇게 늦게 다니냐고! 어? 최태영! 최태영! 태영아! 태영아! 아, 뭐 하는 건데? 이거 다 뭐야? 이거 다 뭐냐고? 너 도대체 밤마다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니? 어? 너 일어나고 엄마 아빠! 내가 뭘 어쨌는데? 엄마는 엄마 일이나 신경 써! 왜 갑자기 나한테 관심이야? 언제 급식비나 썼는지 기억이나 해? 수학여행 가정통신문은 읽어나 봤어? 집에 왜 들어오냐고! 태영아. 태영아! 너 성깔이 따? 과출도 하고? 어떻게 알았어? 네 엄마가 너한테 많이 미안하대. 우리 엄마 만났어? 상태가 메롱이더라요. 뭘 하셔? 해준 건 없지만 해주고 싶은 건 많으니까 얼른 들어오래. 이거 심부름값. 그걸 왜 불어? 자. 주세요. 아유, 이 새끼 정말 끈질기네. 거의 두 달 했잖아요. 그래, 거의. 알바비 주세요. 아유, 이 새끼야. 야, 이거 시제 틀린 거랑? 신기한 지난 건 먹어도 된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시급이 3,700원이라 그랬잖아요. 내가 언제 그랬어, 이 새끼야? 너 왜 받아, 안 받아? 너 왜 받아? 야, 이 새끼야! 일로 와, 일로 와. 이거 어떡할 거야? 어디서 깽판이야, 이 새끼야?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어떻게 할 거야, 이 새끼야? 일로 와.
일로 와! 너!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어? 어떻게 할 거야, 이 개새끼! 일로 와!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! 알바비 다 안 줬다고. 협박하고! 여자친구 데리고 와서 협박하고! 아니 저 유리문 가리해요 그냥. 내가 무슨 가만히나 팬 거야? 유통기한 지난 건 먹어도 된다고 했잖아요. 왜 월급을 안 줘요? 그러면서 큰 소리예요? 식는다. 응? 어서 먹어. 먹어. 왜 그랬어? 억울해서. 억울해서 그랬어. 알바비 못 받았을 때 잠이 안 오더라고. 너무 억울해서. 엄마가 내 억울한 거 풀어줬어. 수학여행 가려고 알바했던 건데 그냥 안 가기로 했어. 안 가는 애도 있더라고. 빌려주는 거야. 꼭 갚아. 이자 빵빵하게 쳐서. 아빠한테는 내가 잘 말할게. 민영이도 걱정하지 말고.